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쇼호스트 조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여선입니다. 네, 아, 많은 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그렇죠. 또 컴퓨터 앞에서 업무 보시면서 그 피곤한 약간 모니터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앞에서 눈 피로한데 좀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일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모니터. 모니터죠. 사실은 눈이 네. 편해야 돼요. 눈이 편안해야 됩니다. 다른 기능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눈에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니터를 볼 때 가장 불편한 게 아무래도 좀 시각적인 피로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이 커브드 모니터로 돌아왔고요. 브랜드 뭐 삼성. 아, 말도 못하죠. 굳이 강조를 드려야 될까 싶어요. 그죠? 그럼요. 전자기기야말로 삼성. 이 두 글자만 보고도 사실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 지금 보여드리는 가격 자체가 네. 온라인 최저가보다 훨씬 더 최저가예요. 근데 이전에는 사실 좀 몇만 원 차이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바로 딱 검색을 해봤더니 네. 크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저가, 정말 기왕이요. 최저가 맞췄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요. 기왕이면 그럼요. 최저가로 사는 게 기분도 좋잖아요. 네. 아, 템하세요. 우리 후이님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후이님 맞나요? 네? 후니윤? 아, 아니요, 아니요. 그 후님은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제가 생각했네요. 그 후님은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후님, 뉴페이스님께인데. 반갑습니다. 리후님님. 아,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아, 알론님. 여기 알론님 있으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사실 이전에 삼성 모니터 방송을 몇 차례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게, 그게 좀 서운할 수도 있겠어요. 이전에 방송했던 제품들이. 왜? 더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아, 이번 연에 다운됐는데 그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확 올라갔구나. 그럼요. 거기에 심지어 이번 연도 최신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모니터도 그렇구나. 사실 저희가 뭐 커브드도 했었고 일반적인 평면도 했었는데 네. 커브드가 아무래도 좀 비싸요. 가격 자체가. 그게 이제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요즘 대세는 다 이렇게 굴곡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아니, 사실 제가 뭐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 이런 데서 가전기기 파는 쪽을 딱 가보면 TV 요즘에 비싼 게 진짜 억대 넘어가는 거 보셨어요, 혹시? 억대요? 어. 그렇게 가격이 진짜 올라왔죠? 진짜 비싼, 잘못 봤나? 아무튼, 그럼 몇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아, 제가 그렇게, 그런, 또 근데 그렇게 본 거, 기분 탓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정말 고가의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휘어있더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뭐, 냉장고, 김치냉장고, 모니터, TV, 웬만한 것들은 그쵸. 커브. 심지어는 요새 핸드폰까지 커브잖아요. 맞아요. 딱 굴곡이 돼 있는데, 이거에 주목하셔야 될 게 뭐 디자인 살리려고 사실 커브를 했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지 그것 때문에 뭔가 비밀이 있군요. 그럼요. 딱 기업에서 솔직히 디자인 때문에 다들 유행처럼 커브를 형태를 만들진 않았고요. 그렇죠. 이 자체가 우리 눈이 봤을 때 가장 피로를 최적화, 최저할 수 있는 이 굴곡이요? 굴곡 자체가 왜 그러냐면 그렇구나. 우리 눈이 일반적으로 평면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 그렇죠, 눈이 그렇죠. 약간 굴곡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시각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약간 굴곡진 형태로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평면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딱 크기가 맞춰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그 안경은 딱 그 딱 완전 칼 같은 일자가 아닌데 맞아요. 왜 모니터가 우리의 결국 안경과 같은 역할인데 왜 맞아요. 일자였을까?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 그냥 보셔도 사실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 영상에서도 지금 휜 이 모습 자체가 보이실 텐데 이게 휘어 있다는 거는 내 눈이 봤을 때 그 시각 자체가 알맞게 들어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편안한 굴곡이 나의 이 시야각을 전체를 이렇게 둥글게 감싸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체, 이 각도 자체가 우리가 눈을 봤을 때 피로감을 좀 최소화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오프닝 멘트 때 말씀드린 게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피로한 그 평면 모니터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는 눈 딱 맞춰서 내 눈에 최적화된 이 커브드 형태를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냥 커브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눈도 피로함도 없애주고 이러기도 하겠지만 디자인 자체가요 사실은 이전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슬림해졌어요. 이게 이제 최신상이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가 얇고 가벼울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가볍고 얇아 보여요. 살짝 그죠? 네. 이렇게 딱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거 지금 자체가 굉장히 얇아졌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디자인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요거 지금 휜 것도 보이시죠?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눈을 딱 봤을 때 편안함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제가 왜 괜히 커피를 잡고 있죠? 이거 잠깐만 잡아주세요. 네.